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과 영상 메시지로 풍요로운 한가위를 기원했습니다.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과 경찰 소방관, 응급실 의료진 등의 감사의 뜻을 전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지난 설 영상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도 함께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8일 대통령실에서 12명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 및 반려견들과 함께 이번 영상을 촬영했습니다.